제가 좋아하는 나이키 매장이라던가 애플 매장, 옷 매장 뭐 등등 되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긴 했는데 계시는 손님분들이 많아서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두바이몰에서 시간을 다 보냈고요. 오늘 산 쇼핑 리스트는 제가 조금 있다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을 때 또 메뉴들 보여드리면서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먹으러 출발!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스케줄입니다. 저녁을 먹으러 왔고요. 방금 보여드린 대로 야경이 아주 이쁜 곳에서 중동식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중동식 음식은 처음이라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예, 군고구마고요. 만두입니다. 양파링이 나왔습니다. 호로떡이 나왔어요. 짠! 네,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5시간 시차가 나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빠르게 오늘 쇼핑한 목록들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한국에서부터 너무 살려고 기다렸던 이 바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인데요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로는 좀 무겁더라고요. 가벼운 녀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 핸드폰이랑 거의 무게가 비슷하더라고요.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서 이렇게 애플 미니를 구매를 했습니다. 정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색상은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 아이패드 프로도 그레이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깔맞춤을 위해서 그냥 그레이로 샀고요. 퍼플을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라서 그레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4기가고요. 와이파이와 그리고 셀룰러까지 되는 모델로 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이키를 갔는데 나이키 매장을 사실 너무 찍고 싶었는데 그곳에 계신 고객분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 촬영은 따로 못했고요. 그냥 산 물건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헤어 밴드예요. 복싱을 요새 하고 있어요. 복싱을 하고 있는데 제 복싱화 그리고 복싱 글러브까지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깔맞춤하면 참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빨간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두바이가 물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 헤어밴드를 10,000원에 딱 구매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약 12,000원, 13,000원 정도 해서 물가가 되게 비싼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뜯으면서 처음 딱 봤는데 이게 이렇게 빨간색에 하얀 나이키 로고가 있는 헤어밴드인데 흰색 배경에 또 나이키 로고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양면으로 착용하라고 그렇게 해서 더 비싼 걸 수도 있겠어요. 일단 빨간색 부분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운동할 때 이렇게 앞머리가 너무 길기도 하고 땀이 얼굴로 흘러가지고 헤어밴드를 가끔씩 또 착용을 하는데 이거 되게 이쁘네요. 빨간색이 흰색 부분으로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빨간색과 로고까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강력하게 주먹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나오면서 사실 너무 귀여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펭귄. 펭귄이 저는 이렇게 좀 가방에 귀여운 걸 달고 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펭귄이 너무 귀엽게 떠다녀서 이렇게 펭귄 열쇠고리를 구매를 했고요. 보통 해외를 나갔다 오면은 이렇게 마그넷을 구매를 해요. 이거는 낙타에 약간 옆에 이런 사막 모래가 담겨 있습니다.
I love 두바이라고 적혀있고 유명한 건물들과 함께 이렇게 낙타까지 있는 이 두바이 마그넷을 구매를 했습니다. 귀여운 볼펜, 이렇게 이 선생님의 머리를 누르면 펜을 또 쓸 수 있게 두바이 선생님 펜. 쇼핑 목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딱 사고 싶은 것들만 샀고요. 아이패드는 원래 사려고 했으니까 산 거고, 속옷도 운동할 때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새로 샀고, 헤어밴드 마찬가지고요. 두바이에 왔다 라는 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마그넷과 기념품들을 샀습니다. 내일은 바로 공연 날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오프라인 공연이 제 솔로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 거의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내일 공연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까뜨.